이면서같이 열정이 있거나 사건이 집중돼 있거나 그런 사람을 이런 인턴을 또 만나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현서랑 이면서 인턴을 얘기하면 빠져들어요. 매력 자체도 매력도 있고 집요함이나 집중도는 나는 그런 인턴은 진짜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사실 결국 회사잖아요. 회사라서 저는 조금 더 유니크한 캐릭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부족한 측면은 서로가 다 등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특이한 성향을 가진 저는 이면서 인턴이 조금 더 끌리긴 해요. 내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뭔가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해볼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친구한테 뭔가 같이 일하고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도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진짜. 느낌이 있어서 진짜 자극이 되는 그거는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저는 고백하건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 1등은 이시은 인턴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뭔가 채용을 위해서 이야기한 건 거의 처음이니까 모든 구성원들이.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이시은 인턴이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멋있고 이렇게 다가가기도 쉽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더 끌렸던 측면이 사실 있었던 것 같고 저한테 그런 것 때문에 이면서 인턴이 사실은 비범하다고 할 만큼 뭐 사실 능력이 특출나고 근데 그걸 계속 뭔가 흠집을 내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네. 저도 얘기하면서 약간 바뀌었거든요. 이게 뭔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각자 선호하는 사람을 한 명씩 이야기를 할까요, 그러면? 내 마음의 1등. 스스로를 노력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? 예. 저의 삶의 코스를 보면 노력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내게는 무던히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견뎠던 그 시간들이 변함없는 단 하나의 해답이었던 것이다. 따뜻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. 비교하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굳이 내 마음이 다른 인턴들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은 혹시 그 생각 염두에 둔 건 없나요?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변호사님들은 다른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어떤가요? 3등까지 뽑는다고 하면 김현우 인턴을 뽑고 싶다고 말씀하신 변호사님이 계셔서 김현우 인턴 정말 그리고 제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이 제일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사람을 조금 감동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분명히 그런 말들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.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쓴 거냐. 하나도 건질 게 없다. 이런 말을 누군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현우 인턴이 되게 그거를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캐릭터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확실히 묵묵하게 계속 자기를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은 맞아요. 있는 저는 사실 그 김현우 인턴 개인적인 소회는 말의 힘이 가장 있는 사람 저는 김현우 인턴인 것 같거든요.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모든 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야기 풀어내는 그런 느낌이고 그게 근데 사실 글에서도 저는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분명히 좀 되게 포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네. 그러니까 되게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막 말이 빠른 것도 아니고 말이 힘이 막 있는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힘이 있어요. 정말 힘이 있어요.